이모도 꾸며. 이모도.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전이랑 무슨 노래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뭐야? 크리스마스. 박물관. 박물관? 아. 가볼까? 여기 열리지 말라고 딱 잠기게 해놓은 거예요. 왜 열리지 마? 여기 안에 거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되니까는. 왜? 이게 너무 소중한 건가 봐. 특별한 공으로 모으셨나 봐. 막 친구들 돌아간다. 그 사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눈으로 보는 거래. 왜? 너무 오래돼가지고 만지면은 고장날 수도 있어서. 맞아, 이 벽지가 너무 이국적이고. 그죠.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치? 근데 그 어. 이모 응. 그 이렇게 넘기면 응. 지나 써 있는 그 책은 어디 있어? 그 책은 주원이 집이 루돌프 어디다 하고 싶어, 주원이? 자동차 옆에? 왜 그 구멍이 좀 작아? 좀 작아? 이모가 해줘. 이모가 해줄까? 어, 그거 딱 좋네. 딱 좋아? 어. 이모, 이거. 나는 어. 이모, 어. 하나는 여기 하고 하나는 응. 또 여기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응. 너무 작아가지고. 좋아? 너무 예쁘네. 이거야. JW페이. 괜찮대. 가격이 너무 신선하다.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거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나도 문제, 해당 문제다. 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전폰목 CF를 추가. 딱 괜찮네. 와. 이게 오늘 이런 거 안 모아. 나도. 나도. 아, 그거랑 손소독제. 다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겁나 때려 오자마자 왜 저래 저기 유튜브야? 안 틀어져 있어. 역시 카메라를 알아. 오늘은 2022년 첫날! 첫날! 1월 1일! 아! 34! 34, 맞아. 응, 34시야? 34. 어, 34시. 야, 우리 셋샷차 100살 넘어? 어, 100살 넘어. 우리 셋샷차 어. 100살 넘어. 멋지다. 야, 여기서 하나 골라, 입생물함. 뭐야? 이거 언니 좋아할 것 같아. 한번 봐. 민지가 먼저 골랐어, 어제.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괜찮지. 언니 좋아할 것 같다. 어, 잘 쓸게. 이거 누나 스타일 같아. 어, 그러니까. 이걸 것 같아. 그치, 맞지? 어, 것 같아. 아, 저거 뭐. 해도 비슷해. 이거네. 어, 이거지. 어. 요거 하나면 다 찍을 수 있는 거. 얘도 익었어. 나도 익었어.
냉장고 그래 습격했어? 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희 뭘 사야 돼?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올드스쿨 모임 오, 저희 집에 10년회 하러 왔어요. 위트 맹진아, 민선이. 웰컴. 다 많이 안 마실 건데 넉넉하게 사와야 되니까. 무슨 요리를 할 건데? 아니 얘가 또 간단하게 해, 막 아니 간단하게 할 건데. 그래. 아니 밥도 한대. 즉석밥 돌려 먹어. 그 즉석밥 하나씩 돌리느니 그냥 밥 그냥 진짜 금방 해. 밥 불이 날 수 없어. 뭐 하나만 해볼까? 뭐가 더 좋아? 적상추가 좋아? 이게 좋아?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가고? 저거 당근 하나. 주부 구단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풀어놓으면 산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그거 뭐지? 대한애국인? 어. 나 동지는 1등 해가지고 1등 받았어. 맞아 맞아. 거기서 1등 하면 그거 주더라. 지훈이가 1등 했다고? 어. 잘해. 그래? 나 깜짝 놀랐잖아.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 살아났는데도 3시에 일어났다며. 아이가 1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잤어요.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난 거잖아. 아니 일어난 거는 항상 저기 일어났다. 아 1시로 공식적인 시간 1시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때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물에다가 그래? 풀면은 물에다가 그냥 이것만 풀어도 맛있어. 어 그래? 그냥 비비고 사서 그냥. 너 그냥 끓이면 됐어. 유진인가? 왜 이렇게 잘 먹니? 근데 유진이가 진짜 야무지게 먹더라. 걔는 혼자서 잘 먹더라고. 저 액젓을 놓고 왔어. 아, 마스크. 마스크. 제일 중요한 거 놓고 왔어. 저 죄송한데 액젓 가져올게요. 안녕하세요. 다녀올게요. 밥부터 하시나요? 응. 밥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시킬 거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다. 그냥 뭐 이거 어디 쓸 것 같아? 이랬을 때 이제 뭐 아 이거 어디 쓸 것 같아? 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한 양동이 뭐 이런 건 이놈이 어디다 놨을까? 그런 게 있을까? 있을까? 한번 보자. 전 모르겠어. 고기 사온 거니 하나 먹거니.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사과나 배라니까 왜 둘 다 사왔어? 두 개를 다 사왔어? 응. 어? 진훈? 진훈이가 저거 한 거야? 대한외국인 나가서 타온 거야. 뭐 여기다 월계 수입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그냥 한번 삶아 보래. 우린 몰라? 설명해줘. 월계 수입이 뭔데? 그러니까 사온 거야? 그러니까. 야 쓰레기통 어딨어? 다 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파는 거 맞지? 나 중학교 1학년인가? 가정 시간에 실기로 과일 깎기 해가지고 씨 받았어. 나는 누나 이거를 내용물을 다 깠어. 그니까 내가 깎고 나니까 이 씨만 남더라고. 우리 얘 가고 뭐 1년 뒤에 그거 먹었냐 혹시? 그 아니 아직 있던데. 야 이거 나름 그래. 나는 그냥 먹어보는 거 같아. 얘 거의 다 됐나? 냄비에서 잘못하다 진짜 막 타거든. 깨끗이 먹으려고 했대. 아, 이거 비주얼상. 아. 얘 좀 실패야. 내가 원하는 맛이 안 좋아. 아, 뭔데? 해봐. 아, 그냥 아니, 저거 아니야. 열어야지. 철 빼야 돼. 이거. 저 연기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얼마 만이야. 몇 년 만이야. 몇 년 만이야. 해피 뉴 이어. 먹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만나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아 근데 진짜 해줘버려서 애가 둘이야? 근데 다른 회사 차리셨대며. 이든 댓글 마시 뭐야 행복해? 누가 여기 소주 탔어? 아 진짜
잡아 여기가 언니 물 좀 줘 물 좀 줘 근데 진짜 부러워. 아, 진짜. 이 가성비가? 얘는 지금 근데 어제 오랜 시간 동안 한 병 먹은 거야? 그치. 근데 단시간에 빨리 한 병 먹으면 갔을 텐데. 근데 와인도 있었고, 소주도 있었고. 어제 이것저것 많이 마셨구나. 나는 그 단술만 먹었어. 모스커트 나스티. 그건 술이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설탕 롤. 이제 저거야. 한 개야? 쓴 거에? 저 소주를 진짜 못 먹겠어. 야, 이게 한 11%는 되는 거야? 1분밖에 못 봐. 이게 영재 구성이 김지연이지. 실수. 미쳤다. 구나. 있어 있어. 영재 구성 보고 싶은 날은 유료 가입해서 언제든지 웨이브에서 볼 수가 있네. 이 방송 다른 날에서. 놀랍네요 여러분. 여러분. 박진영의 영재 구성 프로젝트 99%의 도전을 보고 싶다면. 하지 마, 홍보하지 마. 웨이브로 초특급 2만 초도 나와요. 진영 오빠. 진영 오빠가 지금 너보다 어린 거잖아. 이 진영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대단해. 대단해 인정. 아니 왜냐하면 너네 컴백하기 전에 내가 제필 놀러 왔어. 근데 얘가 언덕에서 큰일 났다고 타이틀 나왔는데 진짜 말할 것 같아. 진영 오빠가 너무 꽂혀있대. 근데 내가 그걸 들었다? 내가 듣자마자 이거 대박 난다고. 이거 국민가요 돼야 돼. 얘가 왜? 내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온 지구상에 누나랑 진영 오빠 다들 애들도 걱정이래. 멤버들도 걱정한대. 내가 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언니가 만약에 원더걸스 멤버였어. 그럼 이 노래를 레트로를 시켰으면 되게 잘 재밌게 했을 것 같아. 난 신났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뚫고 나갔을 것 같은데 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눈이 너무 웃겨. 이렇게 했어. 따라란 듣는 순간 이 끝났다. 얘네 이제 대박 난다. 이랬는데 얘가 얘네 안쪽 안무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던 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래? 내가 바깥쪽에서 듣고 진짜 전우랑 무슨 노래야? 진짜.